있습니다. 유럽 선교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녕 약속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반드시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 선교 나가서 진정 주님께서 함께 하신 유럽 선교 공연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한국, 중국, 일본, 미국도 또한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원합니다. 이제 곧 2014년 7월부터는 이제 1년 동안의 연습에 들어가야 하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는 213 미국이지요. 아직 213 지역입니다. 284-4111입니다. 저 메어리에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합니다. 개혁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6절 말씀부터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To serve as a sign among you in the future when your children ask you, what do these stones mean? 그 돌들이 정말 아주 귀중한, 소중한 의미가 있는 돌이지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벌어졌었던 그 돌들이니까요. 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Tell them that the flow of the Jordan was cut off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hen it crossed the Jordan, the waters of the Jordan were cut off. These stones are to be a memorial to the people of Israel forever. 여기서 flow 하면은 흐름, 계속적인 공급, 흐름, 계속 이어지는 말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고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 귀한 돌이 기념이 되는 놀라운 기념이 되는 돌입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So the Israelites did as Joshua commanded them. They took 12 stones from the middle of the Jordan,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tribes of the Israelites, as the Lord had told Joshua, and they carried them over with them to their camp, where they put them down.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명령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9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Joshua set up the 12 stones that had been in the middle of the Jordan at the spot where the priest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had stood, and they are there to this day.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열두를 세웠고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요단 가운데 또 요단 가운데에다가 그 발이 선 곳에 돌을 또 세운 것입니다. 10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Now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remained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Jordan until everything the Lord had commanded Joshua was done by the people, just as Moses had directed Joshua. The people hurried over. 그래서 remain 하면은 계속 머뭇이다. 없어지지 않고 남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세 번째로는 처리 이행 등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아직 뭐뭐해야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directed 하면은 유도된, 지시받은, 규제된.